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오늘 총회 회장으로서 인천을 방문해주신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한 인천을 오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것은 지금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오늘 첫 경기를 합니다.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잠시 참석을 하고 그래도 경기를 다 못 보고 제가 이영훈 목사님이나 또 천원기 목사님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으면서 늘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화와 또 교회의 연합 위치는 물론이고 항상 이렇게 평화 안정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대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분당보다 좋다는 그 말씀이셨는데 그 저한테는 좀 섭섭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천은 지금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인천은 강역시고요. 미국에 가도 세 번째 해당되는 큰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것은 다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천은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만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인천은 자꾸 땅을 만들어 갑니다. 매립을 하라는 거죠. 송도가 그렇고 영종국제공항이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넓은 대도시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매년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천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인천은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사회 발전을 영원하는 교회에서의 많은 기도 덕분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인천 시민들은 그전에는 이제 인천 PD만 다 걱정을 했는데 제가 시장 취임한 이후에 지금 2조 이상의 빚을 갚고 이제 금년에는 재정 정상단체가 됩니다. 저는 인천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최초 최고의 도시인데 특히 복음화가 전래된 곳으로서의 인천입니다. 이런 뜻을 살려서 우리 인천에도 많은 3천여 교회에서 100만 성도가 함께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느껴서 제가 긴 말씀 드리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 제가 감사의 말씀은 우리 이영 목사님이 늘 책을 통해서 그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말씀을 그 아주 근거목적처럼 생각해줘서 제가 가끔 그 책을 들여다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신 모든 분들께 환영드리고 오늘 총회 성대에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